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좀 뒤에서 바람 좀 불어주지 좀. 아, 다리 아파 죽겠는데. 아. 네, 소각산까지 오늘 하루에 하나 둘 셋 네 개 다 찍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오르막이 끝나질 않네요. 아, 힘들어. 그냥 서 있는 숨 쉬는 힘까지 다 쓰고 있는데. 아, 진짜 힘드네요. 1,000원을 추가했을 때 제가 받는 이득이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직원이 일단 손으로 들고 내려갈 거고요. 네. 직원이 손으로 들고 나올 거예요. 아, 거기서도 들고 나와주세요? 아, 그러면은 10,000원 내고 안전하게 할게요. 예. 네. 들고 나올 거예요. 아, 거기서도 들고 나와 주세요. 아, 그러면은 10,000원 내고 안전하게 할게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제주도 왔는데요. 그 제주 종주를 하면서 중간중간 캠핑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원래부터 해보고 싶었던 약간 버킷리스트? 종주 수첩인가 그거 있죠? 짜잔, 제주 종주 자전거길 예, 스탬프 지도입니다. 지금 막 숙소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일단 쉬고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달려서 제주도 한 바퀴를 2박 3일 안에 240km를 이 자전거 하나로 그리고 캠핑 장비를 싣고 그렇게 자전거 캠핑, 브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요. 내일 아침에 출발할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네, 자전거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 제가 갈 코스는 여기 제주시 탑동에서 출발을 해서 해안도로를 쭉 따라가지고 협재를 갔다가 한림 거쳐서 모슬포 거쳐서 중문까지 그렇게 갈 예정이고요. 2박 3일 안에 이 제주를 한 바퀴 돌아야 되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80km 정도씩 달려야 됩니다. 오늘은 80km보단 조금 더 달린 한 90km 정도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9시 반이에요. 어제 좀 피곤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출발을 해서 빨리빨리 달려가지고 90km를 달려서 중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제주도 자전거 캠핑 가보시죠. 고고! 네, 저는 지금 여기 탑동 해안로를 따라가지고 용두암,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용두암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 맞바람이 거세게 부네요. 아,
걱정이 아주 큽니다. 바람과의 사투가 될 것 같은 그런 첫 번째 날이네요. 아. 인증 센터가 저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여기 저기 있다. 첫 번째 인증 센터. 짜잔. 네, 첫 번째 인증인 용두암 이곳에서 도장 쾅 찍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두 번째 도장을 찍으러 다시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출발한 지 이제 한 시간 정도 됐고, 거리는 한 이제 10km 조금 안 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앞에 이오테오 해변이에요. 이오테오 해변. 바람이 맞바람이어가지고 속도가 잘 안 나네요. 오늘 중문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맞바람, 계속 맞바람. 속도가 지금 15km? 이 정도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속도 한 20km 정도로 해서 달려야지 해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았는데, 뭐 되는 대로 일단 가보죠.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네. 보이시나요? 아, 제주도 바다는 맨날 가도 봐도 참 예쁘죠? 멋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즐길 겨를이 별로 없네요. 빨리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또 자전거 금지라고 써 있네. 이게 가끔씩 이렇게 이 자전거 길이라고 쭉 따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막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파란 선이 어디서 끊겼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가끔 중간중간에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네요. 파란색 선이 여기는 있었는데 지운 느낌이에요. 여기 어디서부터 지워진 거지? 그냥 다시 길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큰 길로 나가겠습니다. 뭔가 이쪽 중간 길이 끊기고 큰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길이 왜 이래? 뱅글뱅글 도네.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요. 파란 선 보이시죠? 파란 선. 네, 파란 선 찾았습니다. 다시 복귀해서 자전거 길로 가겠습니다.
예쁘다, 그쵸? 도장 찍는 곳 다락쉼터가 나옵니다. 여기 언덕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네. 힘들었어. 하마터면 내려가지고 끌고 올 뻔했어요. 이제 좀만 가면 쉴 수 있습니다. 다락쉼터. 두 번째 도장 여기 찍겠습니다. 아, 찍었습니다. 두 번째 도장. 여기 잠깐 물 좀 마시고 쉬고 가야겠어요. 바다 진짜 예쁘죠? 어우, 색깔 보세요. 야, 진짜 색깔 예쁘다. 당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초콜릿을 좀 먹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막 오래 타거나 멀리 탄 건 아닌데 맞바람을 받으면서 타니까 힘이 엄청 드는 거야. 저 앞에 보이는 게 애월이고요. 애월 지나서 협재, 금능 지나가지고 신창 그쪽까지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3분만 쉬고 출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고고! 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요. 아, 제주도는 역시 삼다도. 아, 바람의 섬인 것 같아요. 아, 바람 장난 아니다. 다시 해안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아, 차도를 달리는 거는 정말 힘드네요. 아, 풍경이라도 보면 뭐 좀 기분이 괜찮아지는데 이 풍경도 별로인 차도를 달리는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멋진 바다 보면서 다시 달려볼게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 저 앞에 비양도가 보입니다. 한림 비양도. 속도가 너무 안 나요. 11km, 10km. 아마 영상에는 잘 안 담길 것 같은데 진짜 바람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페달을 아무리 세게 굴러도 뭐 11km 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엄청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요, 지쳐.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진짜 걱정되네요. 진짜 정말 자연의 힘은 위대하다. 위대해. 아, 반대 방향으로 진짜 가고 싶다.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한림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이에요 거의 1시가 다 됐습니다. 출발한 지 거의 3시간 넘게 달렸는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원래는 좀 더 많이 가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많이 못 갈 것 같습니다. 협재 정도에 가서 점심을 먹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페달링을 좀 힘들게 계속 했더니
네, 다리가 좀 쥐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힘드네요. 에너지 보충이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아무리 페달링을 해도 이제 10km도 넘기가 힘들어요. 9km 이렇습니다. 여기 전복 칼국수 그냥 있길래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배고파. 아 진짜 완전 쓰러질 것 같아. 쓰러져. 아, 아 살 것 같습니다. 와 맛있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완전 폭풍 흡입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배부르니까 좋다. 아.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따뜻한 뭐. 중문까지 가야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바쁘게 가, 천천히 가. 저 한 바퀴를 돌아야 돼서. 그래도 바쁘게 하지 마. 예. 최고야. 예. 뭐든지 무리하면 안 돼. 아, 하지 마. 예, 예. 그래도 병나면 용서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 이름이 해찬미락이라는 곳인데, 여기 사장님 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네요. 혹시 협체 근처에 오시면은 이 전복칼국수 드실 일 있으면은 여기 한번 와셔서 오셔가지고 드셔보세요. 되게 괜찮습니다. 밥을 먹었더니 이제 조금 에너지가 사는 것 같아서 근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한번 밟아볼게요. 제주도에서만 파는 까만 크림 프라푸치노인가? 그렇습니다. 아, 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마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까지 모르겠지. 장담은 못하지만 도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회복돼서 좀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둘러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밥을 먹고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 오늘 날이 정말 좋네요. 하늘도 진짜 파랗고. 네, 여기는 그리고 이제 협재를 지나서 금능해변이에요. 금능에 백패킹들 많이 오시잖아요. 이 안쪽이 금능 야영장입니다. 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편하게 여기 지금 금능에다가 텐트를 치고 1박을 하고 싶지만 이런 유혹은 떨쳐버리고 여기는 기념사진 하나만 찍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멋진 금능해변. 아 예쁘다. 네 금능해변입니다. 저 멀리 비양도가 멋지게 보이고 여기 이제 금능 야영장이잖아요. 아 여기 야영장도 꽤 좋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안 있을 거니까 패스. 한림 비양도도 예, 매우 예쁜 섬이에요. 저기서도 제가 백패킹을 했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영상 이 위에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기회되면 한번 꼭 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좀 그래요. 여기서 휴식은 잠깐 하고 바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바람이 북서풍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가는 방향이 남쪽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바람도 똑같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풍으로 바뀌고 있어요. 완전 오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 못 가게 하려고 바람이 작정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짜증난다. 야,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좀 뒤에서 바람 좀 불어주시죠. 아, 발이 아파 죽겠는데. 해걸음 마을공원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 네, 드디어 여기가 몇 번째지? 네, 세 번째 인증.
찍었다. 아 근데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저기 풍력발전기 보시면은 풍력발전기는 맞바람을 향해가지고 저렇게 서 있는데 전 그냥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네요. 아 그래서 솔직히 그냥 근처에서 좀 쉬고 싶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으아 진짜 빡세네. 한포포구입니다. 여름 되면은 여기서 스노클링들 많이 하시는 그 포구예요. 물도 깨끗해서 스노클링 하기 좋습니다. 한포포구 안녕. 잘가 얘들아. 나는 못 들어가겠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참 조용합니다. 심지어 차들도 거의 없습니다. 마치 저 자신과 싸우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저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 맞긴 하죠. 아 이렇게 풍경을 잠깐씩 보는데 여기 이제 제주에 밭이 보이잖아요. 여기 대파인 것 같아. 양파인지 대파인지 모르겠네요. 봄이 와서 밭 작물들도 막 이렇게 자라나고 푸릇푸릇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요. 제주에는. 네, 저는 지금 고산을 지나고 있고요. 아 근데 절반 좀 지나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아요. 송악산까지 19km, 18km 뭐 이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이 종주 할 때 이쪽에 해안로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주도로로 갈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안로를 안 갔습니다. 왜냐면 바람이 너무 심해요, 해안에.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바람을 덜 받으려고 지금 일반 도로 옆에 있는 자전거 길로 가고 있어요. 바람이 많을 때는 뭐 요렇게 약간 일반 길로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빨리 도착을 해서 좀 고기를 먹든 콜라를 먹든 막걸리를 먹든 뭘 진짜 먹고 싶네요. 이제 송악산까지 16km 남았습니다. 송악산 16km. 아 이제 서귀포시에 들어왔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아 서귀포다. 서귀포. 제주시 탑동에 출발한 지 7시간 정도 걸렸고 7시간 걸려서 서귀포시 대정읍. 야 서귀포시에 들어왔습니다. 좀만 더 힘을 내면 막걸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힘을 내자. 으쌰 파이팅. 힘들어. 잠깐 버스 정류장에 왔어요. 버스 기다리는 건 아니고 잠깐 좀 쉬려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페달만 밟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이는 풍경도 다 똑같은 것 같고 약간 정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송악산이 보이면 그때 잠깐 쉬자. 그래서 여기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목표는 사실 중문에 가서 자는 건데 중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중문에 캠핑장이 있길래 거기서 자려고 했는데 만약에 못 가면 그냥 이쪽에 어디서 그냥 자리 펴야 될 것 같아요.
또 떠나보겠습니다. 아 정말. 아 출발. 송악산으로 가자. 저 멀리 송악산이 보입니다. 여기 약간 내리막길이라서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좋네요. 우와. 시원해. 너무 좋다. 8.3km 남았습니다. 어, 가자. 아, 네. 지금 저는 모슬포를 지나서 이제 삼방산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아, 이쪽이 그 가파도랑 마라도 여객선 타는 그곳이에요. 여기가 운진항이라고. 예전에 제가 여기서 배를 타고 가파도 가가지고 백패킹 했었는데, 혹시 가파도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영상 링크 여기 오른쪽 위에 또 올려놓고. 보이는 곳은 하모 해수욕장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그 캠핑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야영 및 취사금지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캠핑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제주도도 사실 캠핑할 수 있는 지역이 야영 금지 지역이 좀 많아져서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 예전에 허용됐었던 지역도 금지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사실 관리하기 제일 쉬운 건 금지시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캠핑 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지역에도 좋은 그런 방향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 앞에 이제 송악산 보이고 저쪽에 삼방산도 보이고 정말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달리면서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 하늘이 너무 예쁘다. 그죠?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요. 아, 다 오셨구나. 알고싶어요. 여기 잡혔어요? 아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삼방산이고 저기 그 바다에 떠 있는 섬이 형제섬이라는 섬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쪽 저 제주 서쪽에 있는 섬인데 저기는 들어갈 수는 없고 저기 바위가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그게 형제 같다 그래가지고 형제섬이라고 불리는 그런 섬입니다. 네, 드디어 송악산에 다 왔어요. 여기서 도장을 찍고 잠깐 쉬다가 화장실도 들렸다가 그러고 중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송악산 인증센터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양쪽으로 오니까. 이렇게요? 네. 아, 고맙습니다. 좀 똑바로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아, 저 안 찍힌다. 찍히긴 찍혔는데 너무 희미한데요? 네, 송악산까지 오늘 하루에 하나, 둘, 셋, 네 개 다 찍었습니다. 아, 송악산에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쉬다가 이제 마지막 중문으로 향합니다. 해가 이제 질 때가 되니까 아까보다 많이 기온이 떨어졌어요. 이쪽 그 제주 해안길, 자전거 해안길 중에서 제가 손꼽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이에요. 여기 송악산부터 이 사계 해변까지 이쪽이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송악산을 두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형제섬 두고 길진 않지만 되게 이 뷰가 진짜 좋거든요. 네, 이제 사계항을 지나서 삼방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방산을 지나가지고 중문으로 도착하면 이제 끝입니다. 아, 지금까지 달린 거는 76.6km 달렸네요. 제주 돼지고기랑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너무 그립네요. 빨리 가서 먹어야지. 아, 저 앞에 유채꽃 예쁘게 피었네요. 봄은 봄이다.
예, 뒤에 유채꽃 보이시나요? 유채꽃 진짜 만개했다, 만개했어. 예쁘다. 힘들어서 걷는 건 아니고요. 아, 유채꽃 좀 보면서 걸으려고. 그래서 잠깐 내렸습니다. 예쁘게 폈네. 봄이 왔네요. 봄이 왔어, 진짜. 멋있습니다. 아, 저 뒤에도 진짜 멋있다. 저기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 서쪽으로 해지는 건데, 지금 해가 구름 안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구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해가 안 보여도 하늘이 멋있습니다. 이제 언덕 올라왔고, 아, 여기 너무 멋있네요. 이제부터 쭉 내리막길입니다. 이야. 아, 상쾌해. 상쾌하다. 아, 정말 힘이 진짜 다 빠져가지고 정말 타지를 못하겠어요. 아, 앞에 보이는 언덕길이고요. 아, 지금 해가 다 졌어요. 이제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8km 정도? 그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죠? 어질어질합니다. 이놈의 자전거 왜 이렇게 무겁니?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오르막이 끝나질 않네요. 아, 힘들어. 진짜 젖먹던 힘이 뭐야? 젖먹던 힘이 아니라 젖먹던 힘에 그냥 서 있는, 숨 쉬는 힘까지 다 쓰고 있는데, 하, 진짜 힘드네요. 라이트를 켜고 달리고 있어요. 아, 아, 힘들어. 중문 관광단지 4km. 아, 4km 나가야 돼. 아이씨. 아,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중문 진실 캠핑장이라고 이렇게 판막이 있는데. 입구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입구가 조금 보이질 않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아, 네,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빨리 텐트를 치고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요. 텐트를 쳤는데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사러 하나로 마트에 가야 됩니다. 아유. 드디어 오늘 먹을 식량을 다 샀습니다. 아, 이제 돌아가서 빨리 밥 먹어야겠어요. 진짜 배고픕니다. 아, 드디어 모든 걸 끝냈네요. 아, 배고픕니다. 빨리 밥 먹어야겠어요. 아, 배고파. 아,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기 구울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버너 조립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힘드네요. 제가 진짜 백패킹 뭐 가리왕산 이런데 빡세게 하고서도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먹어야 사니까 고기 가져왔고요. 그리고 밥할 힘이 없어서 그냥 연어 초밥 가지고 왔습니다. 먹고 기운 좀 낼게요. 아, 고기 구워지는 동안 연어 초밥부터 먹겠습니다. 연어 초밥. 기가 막힌 거 갖고 왔습니다. 우도 땅콩 생막걸리. 이거 우도에만 제가 있는 것 같다고 우도 비양도 백패킹 동영상 보면 있는데 여기서도 파네요. 아, 그냥 먹겠습니다. 어우, 끝내준다, 끝내줘. 와.
자, 한 점. 싼 무에다가 이거 싸가지고 싼 무, 김치, 목살 중문까지 일단 1차 목표를 달성한 기념으로 같이 한잔 짠 하시죠. 짠. 너무 맛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캠핑장에 온 이유가 샤워 때문에 캠핑장에 왔어요. 오늘 정말로 샤워 안 했으면은 진짜 피로가 완전 쌓여가지고 아마 내일 라이딩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번 그 제주부터 여기까지 라이딩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다리가 진짜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원래 자전거를 좀 타는 편이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아까 막 맞바람을 막 받고 타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탄 게 거의 90km거든요. 90km 정도를 그 캠핑 장비들을 다 싣고 자전거로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좀 포기하고 뭐 중문까지 안 오고 다른 데서 쉴까 했었는데, 그래도 산하의 목표 한 거는 또 끝까지 이뤄야죠. 오기로, 악으로, 깡으로 달려서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꿀잠을 푹 잘 겁니다. 내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산까지 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제리보이.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야, 바다야, 바다.